이진우 소장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00원을 넘었네요. 네. 예. 그리고 현재 그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위안화 쪽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기준점으로 해서 7위안 쪽 움직임이 좀 나타나. 예, 올라섰어요. 네,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두 겹, 세 겹으로 현재 이슈가 계속 겹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증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소장님, 네, 증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어떤 움직임, 기술적인 진단부터 해주세요. 일단 전저점 무너진 지는 조금 됐고요. 지금도 했고, 네, 또 추가적으로 현재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지금 뭐 시장 상황은 할 수 없는, 뭐 선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더 안 좋은 거는 이 여의도의 분위기입니다. 네. 이 너무 당연시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것이? 당연시된다기보다도 뭐랄까 좀 올게 왔다는 분위기. 길거리에 지금 급하게 오면서도 우리 대부분 여기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겠죠. 관계자분들이고 표정들에서 크게 놀라는 표정들은 뭐 저는 감지가 안 됩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보시죠. 네. 잘 버틴 셈이죠. 잘 버틴 셈이었는데 일단 작년 한 1985, 86 이 어라운드에서 이제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이걸 결국 오늘부로 깨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린 것도 지난주 그거였죠. 목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금요일날 확인이 됐죠. 우리는 금요일날, 예, 확인됐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 월간 그동안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데 첫째 말씀드렸던 것은 우선 금융위기 당시에 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장기 추세선 이걸 갖다 깨고 내려온 건 컸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반등 나왔지만 이 선을 갖다 다시 올라서기 힘든 시장 체력 확인했고 여기가 중요하다였습니다. 이 얇디얇은 구름대 이것마저 흘러내릴 가능성이 보인다 했고 후행스팬은 이제 완벽하게 가격대를 하향 돌파했으니까 일간이나 주간이 아닌 월간 차트상으로 지금 이거는 하락장으로의 진입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월간 차트는 데일리로서는 무슨 뭐 하다못해 뭡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 같은 걸 해가지고 밴드 상단이나 하단에 오면은 과하다 싶어서, 네, 기술적 반등이나 반락을 노리기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기에도 워낙에 큰 차트에서 장기 차트에서 너무 묵직한 시그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도 좀 두려운 그런 상황이죠. 월간에서는 아직까지 바닥 신호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이 삼각형 패턴입니다. 오늘 이 선도 깨질 것인가, 오늘 내일 중에 이번 장에 깨질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일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에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매집하는 양상을 보여서 어느 정도 조금 여기에 기대를 품어볼까 싶었습니다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고 뭐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모나미 같은 신성 이런 통상 이런 것들이 이른바 애국주, 애국 테마주들은, 네, 아직까지 뭐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코스닥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 투자자분들 갖다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예전에 잘 나갔던 그 종목들, 뭐 차마 이 종목 저 종목 이름은 못 되겠습니다만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생각하신다면은 이거는 뭐 여전히 그거 하고요. 시장의 질은 아주 좋지 않다 하는 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더 안 좋습니다. 지금 617이 작년 10월 말에 전저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지 여부가 이제 결국 깨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굉장히 가파릅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사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만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이고요. 조금 코스닥 갔다가 이걸 위클리로 한번 보니까 지금 뭐 이 정도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한 570라운드인가요? 네. 뭐 그쪽 근처가 남아있는데 데일리나 위클리로 봐서는 그거 하고 또 워낙 이제 급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한두 번 더 투매가 나오고 나면은 뭐 바닥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바닥을 논할 때가 아닌 것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식으로 가서 우리만의 우리 시장만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 글로벌리 다들 그동안 틈나는 대로 제가 예고해왔던 변곡의 가능성이 결국 현실화되는 그런 국면이라서 지금은 섣부른 바닥 탐색 뭐 논쟁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국면입니다. 네. 뭐 코스닥까지 보여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코스닥이 뭐 지난주 월요일에 정말 네. 소장님이랑 얘기를 나눌 때도 4% 급락을 했었고 그래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또 5%대 급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네. 현재는 또 4.9%로 조금 올랐네요. 네. 아, 참만 많은 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짚어주셨으니까요. 뉴욕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뉴욕 가볼까요? 네네. 네. 지난 수요일에 FOMC 그리고 목요일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을 다시 한번 네. 좀 댕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적 반등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까 댓글에서 제가 많이 봤는데 네. 뉴욕 증시가 좋았던 뉴욕 증시까지 만약에 밀릴 경우에 네. 국내 증시가 얼마나 더 밀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 마감할 때의 그 모습은 어느 정도 아랫거리도 다 달면서 조금 사흘 하락으로 된 거 아니냐 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자, S&P 일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끝부분 보시면은 그쪽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었죠. FOMC에 대한 실망감이었죠. 네. 그 다음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가 날라왔고 뭐, 그러고 금요일도 이렇게 밀려서 보시면 지금 50일선을 갖다가 물고 내려갈 듯 했습니다만 마감지수 즉 종가는 50일선을 갖다가 살짝 회복하고 왔습니다. 작년 보시죠. 10월 3일 작년 10월 3일 제롬 파월의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요부터 시작했던 이 급락장이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50일선이 200일선을 뚫고 내는 데드크로스 나왔고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해서 올라왔던 이것이 결국 이쯤에서는 골든크로스도 만들었고 했습니다만 여기 왔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일간 차트를 갖다가 일목균형표로도 살펴봤을 때 즉 지난 금요일날 마감에 그렇게 조금 아래꼬리를 달려고 시장에 애를 썼던 거는 이 후행스팬을 갖다가 여위에다가 얹어두고 싶었던 거예요. 즉 이게 갖다가 이날 데일리 캔들이 이렇게 저점 근방에서 시가가 종가가 형성됐더라면 이거 뚫고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뚫고 내려오는 그림이 되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토일을 보내고 나서 시간의 거래가 시작되는데 지금 지수선물 흐름이 뉴욕이 아시아 장을 보니까 이제 서로 쳐다보고 놀라는 국면이 온 거예요. 네네. 아시아 유럽은 미국 쳐다보고 놀래고 미국은 자고 일어났더니만 아시아하고 유럽도 이렇게 됐네. 자 교활하죠. 교활하다기보다도 이게 언론의 속성입니다. 증시가 흔들리자 이제 CNBC에서 가져온 그림들입니다. 화면들이에요. 갑자기 보도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무슨 뭐 퍼펙트 스톰 나오고 얘기가 나와요. 퍼펙트 서머 스톰 무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스타 크렉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 결국 트레이드 워즈 뭐 즉 뭐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와중에 연준의 액션에 대해서도 불안전하고 이쪽 기사는 또 이렇게 나오죠. 지금 트레이드들이 배팅 빅 아주 크게 배팅을 하고 있는데 서든 드랍 인 스톡스입니다. 즉 주가가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t's starting to pay off.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사 중에는 vol up 시나리오. 이 vol은 volatility죠. 변동성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fix, volatility index 이제 우리 줄여서 fix fix 하죠. 공포 지수. 얘 보세요. 지금 파란색입니다. 훌쩍훌쩍 뛰죠. 뭐 월과 시황 가운데는 50센트 그 유명한 그 친구. S&P 500 지수 옵션 가격이 50센트 밑으로만 떨어지면 대거 매수에 나오는 선수가 최근에 엄청나게 또 매수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 자, 벌써 이제 월가 쪽은 뭐다? 어떻게 보면은 하방 쪽으로 또 이제 벌어보자 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 메가폰 탑 얘기한 지가 제가 벌써 한 달 됐나요?
한 달 됐고 여기서 지금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1.618배를 갖다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열고 지금 여기서 2.618배까지 왔는데 10여 년 동안에 올라왔던 장이 패턴도 이렇게 나와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굉장히 아슬아슬해 다이버전스도 보여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더 들어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뭐 댓글 중에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너무 메가폰 탑 하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네. 이 월간 차트를 보면서 1, 2주를 갖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지금 월간 차트를 두고 얘기하는 것과 틱 차트, 분 차트, 뭐 내지는 일간 차트를 두고 접근하는 건 다른 거예요. 네. 즉, 큰 그림과 어떤 나침반을 들고 지금 내가 동으로 가는지, 북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는 알면서 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조금의 어떤 작은 기회, 잔파동, 이런 걸 갖다가 노릴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큰 그림에는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보실까요? 나스닥 월간에, 즉 저의 이러한 시도는 뭐냐 하면은 어쨌거나 불안한 가운데에 언제일까를 갖다 찾아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즉 월간 차트에다가 피보나치 타임존을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1, 1, 2, 3, 5, 8, 13, 21, 뭐 33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피보나치 수열은 파동 이론에서 접해보신 것이 뜻이고 즉 다큰법을 무너질 때 이때 변곡이 왔던 이 시점에서부터 한번 또 펼쳐보는 겁니다. 펼쳐봤더니만 2019년 8월은 새로운 어떤 변곡의 가능성이 비치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이런 식의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하루에도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는 뭐 1분 차트 5분 차트에서 이런 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오는데 그러고 나면 단기적인 어떤 기회가 오죠. 즉 단기 차트이건 중장기 차트이건 간에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나 시그널의 어떤 해석은 똑같은데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하던 차에 즉 이런 거죠. 이게 여기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필이면 관세를 때린다거나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장이 말이에요. 한참 빠진 와중이고 아직도 오를 에너지가 충만한 장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똑같은 그러한 트위트에 대해서도 그러면 미국 주식은 더 좋을 거야 라는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뭐 그것도 사후 약방문적인 시황이 되겠습니다만 장이 오르고 나면 또 그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연준의 FMC가 끝나도 밀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방 올려도 밀려 뭐 이런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10년 주기 정도를 넘어서는 큰 주기에서의 변곡에 왔다는 것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네. 깔아앉는 거 보세요. 시카고 PMI 보세요. 이 50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수 5의 기준점으로서 여기는 그래도 확장, 이쪽 수축 국면인데 시카고 PMI는 50도 한참 하회하죠. 지난 30일날 발표된 44.4예요. 시장 예측은 50인데 얼마나 깜짝 놀라겠으며 특히 이 추세를 보시죠. 한눈에 보이는 깔아앉고 있구나. 이것이 결국 시카고 PMI가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하루나 이틀 전에 나오는데 꼭 ISM 제조업 지수하고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죠. ISM 제조업 지수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50에. 자, 그런 국면.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뭐랄까요? 놀랍기는 놀랍고 이 무더위에 시장이 사람을 갖다 서늘하게 만듭니다만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장세입니다. 네. 네. 소장님은 지금 그래도 놀라셨어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놀랐다기보다는 제가 놀란 것은 뭐냐 하면은 네. 어쩜 이렇게 차트가 말한 대로 결국 흘러가는지 여기에 또 놀라는 겁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차트가 통하지 않는 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누구의 힘? 중앙은행들의 그 완력에 어느 정도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어떤 조정을 좀 받고 가야 될 만한 시점 그냥 누에 거치에서 실 뽑듯이 조정 없는 이상한 차트를 갖다가 만드는 게 지난 10년이에요. 그게 한 2, 3년 전부터는 아까 월간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저런 모습은 메가폰 모습은 스웨덴에도 보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 같은 데 나오는 모든 증시가 지금 이제 뭐랄까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더 가자니 더 갈 명분은 없고 오로지 그러면 10년 동안 써먹었던
중앙은행들이 또 완화적으로 가줄 거야 하는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 모든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을 비롯해서 전 산업의 경기는 깔았는데 거기다가 전 세계를 갖다가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경제적 논리에 반하는 액션을 갖다가 막 취하고 있고 심지어 그 신뢰조차도 신뢰성조차도 떨어지는 중앙은행들도 언제 자 이른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뭐 며칠 내로 뭐 10월 답답해서 한번 보시죠. 도대체가 예? 자, 이 문제 트윗 선언한 거 문제 트윗 한번 보시죠. 네네. 자, 보시기 편하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아, 우리 대표단이 중국에서 잘 다녀왔다. 뭐 컨스트럭티브 톡스 무슨 아주 건설적인 뭐 대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중국은 동의하기를 우리 농산물 사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것도 엄청난 양을. 그런데 but did not do so. 그런데 아, 그렇게 안 했어. 내 친구 시 프레지던트 시 시주석은 이 펜타닐 이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 아닙니까? 네네. 이거 중국에다가 미국에다가 팔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또한 never happened.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미국 사람들 아직도 죽어나가. 그래서 US will start. 우리 시작할 거야. 9월 1일부터 putting a small additional tariff입니다. 뭐 소소한 10% 더 때릴게요. 표현 보세요. Small additional tariff.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진짜 깨구리한테 돌 던지는 겁니까? 연못에? 남아있는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다 때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조금 이제 한 절 더 씁니다. 마지막에 Feel that the future between our two countries. 우리 두 양국 간의 미래는 느끼기로 will be a very bright one. 아주 좋은 거, 밝은 것이 될 것 같다. 뭐 하는 짓거리죠? 죄송합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짓거리라고 해서 뭐 합니다만. 소소하게 10% 관세 때린다고. 이제는 3천억, 남아있는 3천억 달러도 때린다면서 뭔 놈의 양국 관계가 앞으로 bright one이 밝은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대통령,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 카던 양반이 며칠 내로 그러면 9월 1일 날 그러면 안 때릴게 라고 해볼까요? 트위터로 또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뭐 우리 뭐 시장도 막 좀 앓는 소리 하는데 우리 관세부가 좀 연기할게. 또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뭐 추세적인 금리 인하는 절대 아니야 라고 그렇게 FMC 때 그걸 갖다 몇 번이나 강조했던 네. 그럴 수도 있어 라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은 시장이 또 환호해줄까요? 지금은 좀 복잡하게 됐 복잡하게 됐습니다. 예. 예. 문제는 이런 부분이 달러 강세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강세로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우리 환율이 사실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제 1200원을 이거 터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더 올라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죠. 일주일 만에 이게 왔거든요. 네. 근데 바로 1210원을 뚫어버리고 이 기세라면은 전고 그러니까 그 다음 목표치도 1250원도 보인단 말이에요. 네. 예. 지금 이제 환율의 움직임을 말씀하신 대로라면 차트대로 봐야 될까요? 차트대로인데 예. 차트대로 가고 있는데 차트가 시사한 대로 가고는 있는데 조금 더 급해서 지금 보니까 그런 거죠. MRI나 이런 걸 찍기 전에 조금은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 입에서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표현이 절묘하신데요. 예. 예. 지금 뭐 일단 위안 환율이 7위안을 결국 넘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급하게 네. 준비하다 보니까 위안 차트를 준비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환율 1200원 넘었을 때 무조건 위안을 봤었어요. 네. 그때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엔화나 이런 것보다도 위안화 움직임하고 같이 좀 네. 보자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분명 달러 인덱스 자체는 네. 지난 목금 이틀은 약간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강했던 달러 강세에 대한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엔화가 강세되고 있거든요. 엔도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좀 아침에 급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바빴는데 네. 107엔 어라운드에서 109엔도 왔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했던 말씀은 107엔 승부다. 107엔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107엔을 보자 했는데 107엔이 무너지고 있죠. 달러의 환율은 떨어지는 와중에 지금 화면에 달러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오면서 지금 아까
오늘 오전에 1218원까지도 잠시 갔습니다. 위안하고 중국장 열리면서 이렇게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그거 하는 상황이죠. 엔원 환율이 지금 100엔당 1146원도 올라서 버렸죠. 그 얘기는 뭐다? 엔화가 비싸졌다는 얘기죠. 엔화가 비싸졌다는 얘기고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일본 돈이 한국 돈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안전자산이라는 뭐 그런 것도 그런 되겠죠. 환율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스위스 프랑도 강해요. 네네네. 외환시장에서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이 강하다 하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리스크 온이냐 리스크 오프냐 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네. 접근했을 때는 리스크 오프입니다. 위험 자산은 잠시 좀 발 빼자 할 때 엔이나 스위스 프랑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금도 강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이런 심리. 자, 위클리도 보시면은 제가 놀랐던 것은 MRI를 찍고 나서 깜짝 놀랐다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길고 지루했던 컴플렉스 크랙션이다. 파동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충격 파동이고 조정 파동이고 또 충격 파동이 나왔으면 또 조정 파동이 나오는데 파동 이론에서는 꼭 항상 그런 어떤 룰 오브 얼터너티브라 해가지고 조정 2파가 아주 복잡한 조정이면 조정 4파는 심플하게 조정 2파가 심플해갔으면 조정 4파는 꽤나 지루하게 그런 어떤 묘한 어떤 시장의 속성입니다. 엘리트 파동 이론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이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번 조정은 굉장히 심플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진짜 심플하게 끝나고 지금 올라가는데 제가 놀란 거는 이 선마저 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 말이에요. 이 우상향하는 이 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해 줘야 되거든요. 이쯤 오면은 그래도 저기 자꾸 머리를 부딪히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줘야 되는 환율이 되는데 네. 이걸 갖다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갭업으로 그냥 훌쩍 시작했던 오늘 계장가 자체가 이 선을 갖다가 훌쩍 위로 올라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외환시장은 지금 사단이 났다고 보는 네, 거예요. 네, 네. 지금 조금 급하게 시장의 이제 호흡이 좀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급하다고 생각은 안 할까요? 급하죠. 그러니까 급한데 네. 급하다고 해서 여기다가 대놓고 달러를 매도를 치고 싶다? 그것도 굉장히 무모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모합니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차트에서 위클리도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어떤 추세 반전을 갖다가 찾아낼 때 늘 따지는 어떤 매도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은 보여요. 네네. 지금 고점은 올라가고 있죠. 네. 환율의 고점은 올라가고 있는데 MACD나 RSI의 고점은 지금 지난번보다 살짝 낮으니까 다이버전스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만 여기 보세요. 이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고점이 올라가고 이 와중에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즉 제 얘기는 여기서 그 다음에 이 1200원 돌파 이후에 대한 어떤 조정 가능성 그것은 당장 미국에서부터 나와줘야 됩니다. 아닌 말로 아이고 당신 말을 또 믿어 싶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가 아쉬운가 하면은 중국의 관세부가 연기할게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게 지금은 뭐죠? 산소호흡기 역할을 네네. 해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 나와주고 우리 금리 좀 더 내릴게라는 어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나와주고 한다면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아까 주간 차트 보여주신다면은 그 조정은 이런 국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궁극적인 고점은 높아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러 숏을 갖다가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포지션 내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지금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소장님 지금 네. 바램을 말씀하신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왜냐? 그만큼 주식시장에 예민한 양반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 근데 지난번에 어쨌거나 네.
이 관세이 그 트위트를 때리면서 했던 말이 좀 찝찝합니다. 금융시장 반응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놓쳤네요. 예. 네. 또 CNBC 오늘 계속 나와 있는 대문 기사에 나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된 바로는 그 이코노믹 어드바이저 경제 참모들의 관세 때리지 마셔야 합니다 하는 것 같다가 그냥 오버룰을 해버렸다. 기각해버렸다. 자기가 밀어붙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미국이 저렇게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한 나라냐 싶고 그렇죠. 저기는 사람 없냐? 거기는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슨 뭐 경제 국가 경제 뭐 소위 말은 다 걔들이 옆에서 잘하십니다 각하 익하고만 있겠느냐? 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어떤 논리적 그거 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마 본인의 그 것 트위터에 자주 말하는 내 감을 믿은 거겠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양반입니다. 세게 찔러놓고 상대방이 안 수그리면 뭐 물러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제일 잘 상대하고 있죠? 딱 두 사람이에요. 어떤 거죠? 김정은하고 그 샘 솔라이만입니다. 이란의 그 삼성 장군. 트럼프가 무슨 뭐 왕자의 게임 패러디 하면 똑같이 왕자의 게임 패러디 하면서 I will stand against you. 내가 너 갈아줄게. 예,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당신 주변에 우리가 있어. 하는 거나 빵빵 쌓아 올리면서 예. 한번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다 지금 면제부 주잖아요. 예. 뭐 싱가포르에서 우리 그 뭐 단거리 미사일 얘기한 건 없어. 저 양만이 지금 미국을 갖다가 세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밖에요. 지금은 뭐 미국 얘기만 합니다만.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 트럼프와 파월 의장이 좀 더 시장을 안정시켜줄 만한 얘기가 트위터를 얘기를 예 아니면 그런 얘기를 좀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 예. 이쪽으로 다시 한번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시장의 움직임은 무겁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밝은 얘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역시 쉽지는 않네요. 지금은 네. 막연하게 이렇게 낙관론을 펼치고 네. 희망 고문하기에는 뭐 저의 어떤 소신이나 저의 시장을 보는 뷰가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러고 오셨어요, 선생님. 네. 예. 그래서 내일 있을 이야기들도 내일 두 분. 거장을 모시고 체크합니다. 김영희 교수님하고 이종호 이코노미스트님. 지금쯤 2000이 쉽게 무너지겠느냐라고 그동안 진단해 오셨던 이종호 이코노미스트 한번 여쭤봐야 되겠고 네. 김영희 교수님한테는 자금의 경제의, 국내외 네. 상황 이것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번 그거 해봐야겠죠. 네. 내일 마켓리더 많이 또 네. 못다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네. 또 이종호 교수님의 네. 의견들 내일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10시 반에 시작이 되죠. 9시 반에 네. 시작이 되죠. 9시 반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